능력 안 되는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이 이제 당첨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뭐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치, 피받고 파는 게 맞지? BJ 중 겨드랑이 원탑. 나는 솔로 이 프로그램을 나는 퐁퐁이라 불러? 왜? 이게 약간 좀 여자 쪽으로 흘러가나? 이 남자 자녀가 없습니다. 돌싱남이고요. 안녕하세요. 전 영철입니다. 이혼 사유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좀제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얘기해 보세요. 전처랑 헤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 연락이 와서 아이가 생겼다 그러더군요. 믿음과 책임감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제 아이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 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1년 동안 남의 자식 먹이고 키웠습니다. 제가 헤어질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고 증오심이 좀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됐고, 서로를 응원해주며 결국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절하지 않는 연락. 전처와 연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 순정남입니다. 이런 저 어떠신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순정남이시네. 저 질문이요. 흡연하세요? 상대방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는 어떻게 돼요? 알아가고 싶은 분이 몇 분이에요? 영철을 사이에 둔두 여자의 지지 않는 신경전. 폭풍력을 감지한 두 여자들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믿음, 책임감, 사실 이거 가지고서 막연하게. 자녀는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유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올 것 같으니까. 전처하고 헤어졌었는데 4개월 후에 연락이 와서 아이가 생겼다. 믿음, 책임감, 사실 이거 가지고서 막연하게 했는데 제 아이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년 지나서 알게 됐고 헤어지게 됐고. 이게 기수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나 보네. 뭐 영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랑을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잘 됐으면 좋겠네요. 몇몇은 광고하러 나왔다고? 광고하러 나올 와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거르겠죠. 아, 이 사람 딱 봐도 그냥 저기 광고하러 왔네. 지 알릴라고 왔네. 너무 화려한데? 이러면 빼겠지, 작가들도. 몰입 안 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그래, 저분들 딱 보니까 결심하고 나온 분들 같아. 중요하지, 조건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와서 다 보면은 돈안 본다는 여자는 싹다 구라야. 이건 이제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남자의 경제력을 보지 않는다는 여성은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본다고 얘기해도 미움받지 않아. 다만,
자기 분수를 알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을 받는 건 너무 김신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은 바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저 수준이 아닌가. 예, 자기 능력이나 자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이제 바라는 여성분들은 어차피 결혼도 못할 뿐더러 너무 조건에만 이렇게 목매는 분들이라서 결혼 못하죠. 나이만 처먹어 가는 거죠.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쁨을 유지하는 여자라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내 첫인상과 계속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 자신의 이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 예. 그러면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합격점이 아닌가. 여자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그죠? 배민 비비큐 할인 쿠폰 얼마 전에 뿌렸었죠. 근데 이 새끼들이 할인 쿠폰을 뿌렸는데 할인 쿠폰 뿌린 것과 더불어 치킨 가격도 그만큼 올려버렸어요. 예. 쿠폰 있으니까 원래 치킨 가격에서 2-3천원씩 쳐 올려놓고 결국 실질적으로 다운되는 금액은 1,000원 정도 수준, 1,500원 정도의 수준. 맨날 힘들다 힘들다 지랄병 하면서 자주 시키던 지점에 전화해서 혹시 치킨 가격이 올랐나요? 쿠폰 받고 주문하려는데 저번에 주문했을 때랑 가격이 좀 다르길래요 여쭤보니 한숨 쉬면서 안 올랐어요 이러고 가격이 3,000원 더 비싸졌던데 하니까 다른 지점 시켜드세요 그럼 이랬대요. 충주시 유튜브 썸네일 근황. 유튜브 힘들어?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함? 누가 유튜브 하라고? 뭔데 이거? 아 유튜브 너무 힘들어. 왜? 지금 홍보해달라고 난리야. 진짜 바빠. 그래도 꿀빨잖아. 맨날 1분짜리 올리고. 야 유튜브가 쉬운 줄 알아? 나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다 하잖아. 아니 누가 유튜브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함? 재밌네. 아 그놈의 또 고딩엄빠 요즘 진짜 핫한 것 같아요. 고딩엄빠. 예. 치기어린 시절에 남녀가 만나서 예 관계를 맺었는데 또 그게 또 피임을 제대로 못해서 애가 들어서고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제력이겠죠. 경제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애가 들어서고 그래도 애를 꾸역꾸역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참 벼랑간 노력을 해가면서 키우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응원한다, 자기네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저럴 거면 왜 낳지? 애가 너무나도 불쌍해. 고통스럽겠다.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애를 키울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 모르려나?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거든요. 30살 남자가 18살 고등학생한테 데이시를 해서 둘이 사귀었어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있는 나이고 일단 만으로 15살 이상만 되면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시선은 있겠죠. 예. 여자 쪽 부모를 강하게 반대하는 와중에 임신해서 결혼을 했다고. 아내한테 독박 육아를 시키고 독박 살림. 남편은 그저 잔소리만 하는데 결국 근데 둘은 참고로 맞벌이야. 근데 서로 의지는 굉장히 되겠네요. 애도 키우고
이제 이런 걸 비춰서 이제 들춰서 방송국이 벌어먹는 이 방송국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뭐 각자의 삶이 있고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존중합니다. 예. 요즘 같은 뭐 저출산 시대에 예. 그렇게 뭐 그거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어. 에어컨을 구매할 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리퍼브 가전제품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 선풍기만 들고 왔다 남편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에어컨 정도는 이렇게 좀 예, 시스템 에어컨 아닐지라도 좀 여름이나 이렇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이건 좀 별로네요. 어. 남편이 좀 극혐 짓을 많이 하네. 땀도 식힐 겸 쉬었다가 가야겠다. 아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에어컨 좀 틀고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좀 그러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네.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올라와 전신밥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자마자 야 얼음물 없냐? 야 국 없냐? 꼰대기질을 폭발시켰다. MC들 존나 빡쳐가지고 이제 대리 분노해주고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선 내가 참 저런 못난 놈 만나갖고 내가 참으면은 집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참았다고 발로 툭툭 치면서 그랬대요. 18살 때 이제 애를 낳으면은 20살이 애가 됐을 때 30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야. 내가 18대 결혼했으면 가만히 있어보자. 뭔 소리예요? 내가 아 마흔도 안 됐다 이 얘기네요. 서른이 아니라 내가 18살 때 결혼했으면은 지금 애 나이가 얼마나 됐을라나? 18살 됐겠다. 그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8층에서 소화기 떨어뜨렸던 새끼 이거 맞고 피해자가 발생했었네요. 예, 소화기 이제 건물 입구로 이제 저 던졌는데 이게 입구로 떨어지면서 소화기가 두 명이 다쳤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 초딩이 너무 학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편하고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갖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예, 이 잼민이가 그거 갖다 이제 저 소화기를 갖다가 이제 창밖에다 던져버린 거지. 근데 이제 촉법소년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지. 일마야, 일마. 지 열받는다고 그냥 밖에다가 소화기 던진 게 큰일 날 뻔했네.
쇠망치로 가해자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새끼손가락뼈만 좀 박살내는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동의합니다. 예. 그 쇠망치로 새끼손가락 정도만 예 좀 뽀개놓는 게 어떤가.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 어우 고양이 귀엽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위대한 엄태웅 복싱 스파링. 오. 대전 안 하겠습니다. 야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태웅이 지금 있냐? 태웅아. 너 이겼냐 졌냐? 오. 얼굴 완전 묵사발이 됐네. 아니 근데 스파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다쳤어 태용이가? 어. 어이구야. 와. 오우. 맞아 근데 스파링은 뭐 이기고 지고가 뭐 어딨겠어. 어. 접대야. 아 근데 또 본인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 처음이 지려? 아, 힘들어요. 이게 처음인가 보지? 와. 와. 집에서 하는 게 더 재밌어? 감정 실려 갖고? 집에서 하는 게 어딨노? 그 처음 제일 처음 본 그림 하 가는 중 그 사람 그림 누르면 다음에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그게 올렸어요.
전에 있어요. 전에. 이거 전에? 네, 맨손 스파링이라는 글이 있어요. 요건 맨손 스파링? 한 대 주고받고 이게 뭐가 재밌어? 뒤에 보면 감정 실려서 좀 세게 때려도 돼요. 아 진짜? 아 태용이 어딨냐? 야 태용이 존 오호호 태용게이 저거하고 차승원 성대모사 했냐? 수고했노. 오오오 오! 이야 좀 빡시다 야 큐큐큐큐큐 와 개 아프겠다 시발 아니 아니 내 시발 아니 스파링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그 맨손 스파링이면 그냥 하는 신용만 해야 되는데 이게 손등을 막 툭툭 치네 어 왜 진짜 때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위대한 씨가 되게 자존심이 엄청 좀 세고 약간 그런 게 좀 그 곤조 같은 게 좀 있고 그런 것 같다 보니까 그지 태용이도 저거 맞춰주기 되게 힘들었었겠다
코트 베팅 기분 스파링 영상도 보자. 흰남로가 그러니까 그때 그거 뭐였지? 뭐 날씨 그 뭐 날씨야? 땡땡 날씨였잖아. 땡땡 날씨였는데 두 문자 있어요. 땡땡 날씨 땡 윈디 날씨 땡땡 날씨 윈디 날씨 지금 흰남로 이 새끼가 아직 여기 있네요. 아직까진 여기 있고 일마가 이제 저 재생 좀 돌려볼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점점 예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확 올라옵니다. 예 흰남로 이제 9월 5일이 됐을 때 이제 확 올라와요. 제주도로 예 9시, 10시, 11시, 12시, 1시, 5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아예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제주도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기 제주도 완전 폭풍의 눈이죠. 좀 이게 굉장히 세대요. 엄청 세대요. 제주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러고 이제 화요일로 넘어간다. 이제 화요일도 넘어가고 화요일에서부터 제주도 갔다가 이제 이렇게 저 이쪽 위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남부 지방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부 지방 예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목포 뭐 거제도 중간 뭐 이런 데 싹 다 예 여기 밑에 이 밑에 부분 남부 지방 예 부산도 그쵸 부산도 있겠죠. 예, 요때쯤에 목포, 광주 밑에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가 어디지? 여기가 부산이고 부산이랑 그 밑에 부산이랑 목포 가운데 그러니까 6시 방향이 어디죠? 6시 방향이 무슨 지역이었죠? 여수 맞아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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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랑 해가지고 목포, 여수, 경남 아 경남 아니 경 경남 창원 뭐 이런데 거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새끼가 또 일본을 또 덮치네. 이렇게 되고 나서 풀리네 아예. 8일 정도에. 이야. 제주도가 진짜 좀 걱정이 되네요. 산이가 성지 특파원 해줄게. 제주도가 진짜. 아니 몇 헥토파스칼이길래 이렇게 막 사람이 날아가고 막 나무가 뽑힐 지경이고 와 우와 이거 뭐 바이크 타다 거의 슬립 나가지고 그냥 쓸려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와 이거 진짜 에이 이거 그냥 태풍 하나 지나가다 보다 하고 생각할 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매미 때의 그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어. 건물 흔들리는 거 봐요. 건물 자체가 흔들려요. 바람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아. 오우, 3시. 오우, 3시. 퇴근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뭐 할지 좀 볼게요. 밥은 안 먹고 싶어요. 예. 네. 퇴근까지 딱 3시간 남았는데요. 배는 별로 안 고파요. 네.